오늘 예제는 간단한 편이에요. 얼러트 다이얼로그 만들기. 원클릭 메소드 구현 방법. 방법 1. 이렇게 리스너 객체를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 문법으로 리스너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리스너 객체를 버튼에 연결해 줘야죠. 연결하지 않으면 작동 안 하지. 그런데 버튼 온클릭 같은 경우는 매우 흔하기 때문에 그걸 꼭 귀찮게 리스너 만들어 줘야 되느냐? 그래서 버튼의 클릭 같은 경우는 좀더 간단한 방법을 안드로이드가 제공해 줬어요. 다른 리스너는 안 되고 버튼 클릭만. 버튼에 보면 여기 애트리뷰트에 온클릭이라고 있고 여기다가 메소드 이름을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액티버티에 그 이름의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 액티버티에 여기다 적어준 이름의 그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만약에 요 이름에 오타가 나서 이런 이름의 메소드가 액티버티에 없다. 그럼 여기 이렇게 분홍색 테두리가 있죠? 이게 이 메소드 없단 얘기야. 분홍색 테두리이면 안 돼요. 오타 났단 얘기야. 버튼의 온클릭만큼은 이렇게 리스너 안 만들고 액티버티 이렇게 메소드를 바로 구현하고 메소드 이름을 온클릭에다 이렇게 적어주는 이런 좀 간단한 방법으로 구현해도 되고, 돼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현해도 되겠지. 편한 방법이니까. 자, 이 02 views 프로젝트에 alert activity 화면을 또 만들어 봅시다. 이 텍스트가 알파벳이 분명하면 뭐 어떤 텍스트는 한글, 영어, 일본어 이렇게 안 바꾸고 그냥 영어다. 그러면 텍스트 바로 입력해도 되죠. 여러 나라 언어로 바꿀 것만 문자 리소스지 안 바꿀 거라면 바로 텍스트에 입력해도 돼요. 그런데 버튼 텍스트 속성 값은 얼러트 다이얼로그인데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전부 다 대문자로 표시가 되죠. 이게 안드로이드의 기본 그 스타일 혹은 테마야.
버튼은 모두 다 대문자로만 보이는 게 안드로이드가 제안하는 기본 테마예요. 기본 스타일. 그래서 만약에 모두 다 버튼의 텍스트가 모두 다 대문자로 보이는 게 싫다면 이걸 수정해 줘야 되는데. 그 여기 alias 밑에 values 밑에 theme.xml 이게 theme 테마 파일이에요. 여기서 내가 기본 이게 parent 이게 그 material component day night 뭐 dark action bar 이게 지금 테마가 저거란 얘기야. 상속받고 있는 기본 테마가 저거고, 그래서 상속받은 기본 테마 중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혹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데 이건 바꾸는 거예요. text all caps 이 항목이 추른데 그러면 모두 다 대문자에 그 버튼에 텍스트가 다 캡스 대문자로 보인다는 뭐랄까 속성인데 이걸 false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themes가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여기 themes.xml이 있고 그 아래 하나 더 있죠. 가로 열고 night 이게 어두운 버전 dark 테마 여기도 같이 바꿔주는 게 좋겠지. 강의노트에는 하나만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둘다 바꿔주는 게 좋죠. 당연히. 자, 그리고 되돌아와 보면 이게 alert 달라고 대수문자가 다 섞여서 보이죠. 여기. 이 해당 이런 이름의 메소드가 없을 때 분홍색 테두리로 보이는 기능이 없어졌네. 그냥 똑같이 회색으로 보이네. 왜 좋은 기능이 없어졌지?
자, 설명을 합시다. 뭐, 버튼 만드는 부분은 설명할 필요 없겠고, 이미지 뷰로 이렇게 레이아웃 위스, 레이아웃 하이트를 다 0dp, 0dp 하면 이렇게 가득 채우게 커지죠. 문자열 리소스 만들기. 문자열 리소스를 직접 이 string.xml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오히려 저 미리 이렇게 필요한 문자 리소스를 만들어 놓는 게 여기 이 string.xml 파일을 수정해서 그게 더 편해요. 그치?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뭐 이렇게 그 스트링 리소스 태그 하나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문자 리소스 만드는 게뭐 아이 문자 리소스 이름은 리플레이스 값은 교체 뭐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문자 리소스는 이 strings.xml에서 직접 만드는 게 편한 것 같고 화면 제목 수정 뭐 이건 전에도 쭉 해왔었죠. 그다음에 alert activity 그 onCreate는 평범하죠. 그냥 그 화면 레이아웃대로 화면을 만들기만 할 뿐이죠. 이 방금 만들어준 액티비티 얼럿 레이아웃. 그다음에 버튼 세 개가 있었죠. 버튼 1 클릭드, 버튼 2 클릭드, 버튼 3 클릭드. 이렇게 세 개의 버튼에 각각 여기 온 클릭에 버튼 1 클릭드, 버튼 2 클릭드, 버튼 3 클릭드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적어줬고 그럼 각각 버튼이 눌려지면은 이세 메소드가 바로 호출되니까 그 Anonymous Inner Class 문법으로 onClick Listener 구현 안 해도 되니까 편하죠. 자, 첫 번째 버튼이 눌려지면 Alert Dialog.Builder 이게 Alert Dialog가 Outer Class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너 클래스 빌더예요. 합쳐서 빌더가 만들어지는 거야. 빌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빌더 객체가 얼러트 다이얼로그 클래스 내부에 구현된 이너 클래스예요. 빌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빌더 객체에 set message 메소드 호출해서 메시지를 set 했는데 이게 문자 리소스 아이디예요. r.string.saveSuccess 방금 앞에서 만든 문자 리소스 여기 save success 저장 성공 뭐 close 닫기 confirm 확인 do you want to delete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no select animal 동물 선택 뭐 cancel 취소 이런 문자열 리소스를 미리 여기서 만들어 놨죠. 그다음에 animals라는 문자열 배열 리소스를 미리 만들어 놨고 그래서 메시지는 저장 성공 문자열 리소스 그 다음에 set neutral button 그이 alert dialog가 뭘 빌드 alert dialog 빌더가 뭘 빌드하냐면 이 alert dialog 간단한 메시지 박스 간단한 대화 상자를 빌드하는 건데 이런 거 이런 간단한 이런 걸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얼러트 다이얼로그라고 불러요. 여기 메시지 저장 성공이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이 있지. 그럼 버튼 하나 builder.setNeutral button 닫기 버튼 여기 r.string.close 문자 리소스죠? 닫기 문자 리소스 그 다음에 null 이게 이 부분에다 뭘 넣어주냐면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여기다가 onClickListener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널안 넣어준 거죠. 안 넣어줬으면 이 버튼 눌렀을 때 그냥 대화 상자가 닫히기만 해요. 대화 상자 닫히는 건 기본이야. 그 닫히는 거 말고 더할 필요가 없다. 더할게 없다. 그럼 여기가 널. 자, 이렇게 대화 상자를 만들기에 필요한 정보를 다 이렇게 셋한 다음에 이제 builder.create 하면 대화 상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대화 상자.show 하면 대화 상자가 화면에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버튼 누르면 닫히는 건 기본이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역시 alert dialog 빌더를 먼저 만든 다음에 builder.setTitle r.string.confirm 확인이라는 문자 리소스예요. 여기 제목 확인 타이틀이 확인이고 메시지는 do you want to delete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set positive 버튼. 아까 set neutral 버튼 했었죠? neutral 버튼은 이렇게 화면 왼쪽에 만들어지는 버튼이고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 버튼은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의미 없는, 아니, 아무 의미 없다라기보다는 중립. 중립, 말 그대로 중립. 뭐 평범한 버튼이다라는 그런 의미고, 왼쪽에 저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스탯 포지티브 버튼은 여기 맨 오른쪽에 만들어져요. 포지티브 버튼. 이게 그 포지티브 버튼이라는 건그 대화 상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 대표 작업. R.String.Yes, 예라고 문자열, 이게 버튼의 텍스트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온클릭 리스너인데 주의할 점은 뷰.온클릭 리스너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온클릭 리스너예요. 이 부분이 달라. 아무튼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 온클릭 메소드가 호출되고 얘가 실행되겠지. 그럼 삭제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뜨겠죠. 그리고 대화 상자는 닫히겠지. 닫히는 건 기본이야. 자, 닫혔고 삭제 성공 뜨죠. 그 다음에 step negative 버튼. negative 버튼이 여기 오른쪽에서 그 다음 여기가. 자, 이게 negative라는 건 아니요, 뭐 취소, 이게 negative 버튼이에요. 또 negative 버튼의 텍스트는 r.string.no, no, 아니요라고만 나오고, 버튼 눌렀을 때 특별히 더할 일은 없고, 대화 상자가 닫히는 건 모든 버튼에서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정된 정보로 builder.create 하면 대화 상자가 만들어지고 대화 상자.show 하면 보이고, 이게 create, show 이거 해줘야 대화 상자가 보여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역시 먼저 대화 상자 builder, set title, select animals. 그러면 제목이, 대화 상자의 제목이 동물 선택. 그 다음에 대화 상자에 이렇게 뭔가 선택할 수 있게. 그러면 builder.set single choice items. 싱글 초이스니까 뭔가 하나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이첫 번째 파라미터가 문자열 배열 리소스. 이 문자열 배열 리소스가 여기 이거였죠. r.array.animals. 값은 고양이, 강아지, 부엉이니까 여기 고양이, 강아지, 부엉이 세개 항목이 나왔고, 알.array.animals. 그 다음에 selected animal index가, 이건 이 아이고 selected animal index는 이 액티버티의 멤버 변수예요. 뭐가 선택됐는지를 여기다 이 멤버 변수로 보관하려고. 왜냐하면 메소드의 지역 변수면, 메소드가 리턴되면 그 값이 없어지니까, 멤버 변수면 이 액티버티가 종료될 때까지 멤버 변수 값은 유지되니까. 자, 이 값이 기본적으로 0인데 이 0, 0이 인덱스 0이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이 목록이 처음에 떠요. 지금 인덱스 0인 고양이가 선택된 상태로 떴지. 그 다음에 set positive 버튼, r.string.confirm, 확인이죠. 확인, 확인.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on click listener,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on click listener에 on click. 여기서 이 목록을 먼저, 목록 객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목록 객체, 요 목록 객체를 이렇게 찾아요. 이 다이얼로그가 사실은 alert 다이얼로그죠. 그래서 alert 다이얼로그로 이렇게 타입캐스팅 한 다음에 get list view 하면 이 목록 객체가 얻어지고, 이 목록 객체가 리스트 뷰예요. 자, 이 리스트 뷰에서 get tracked item position 하면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가 여기 멤버 변수에 보관되죠. 그리고 몇 번째 항목이 선택되었습니다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잠깐 보이고, 이렇게. 네, 잠깐 보여야 되는데 얘가 닫혀야 보여요. 얘가 닫히기 전까지는 아직 안 보여.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이버 아, 다시 틀렸어요. 이 확인 버튼을 눌러야 그게 보이죠. 확인 버튼을, 지금 이게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코드지, set positive 버튼의 onClickListener니까.
지금 강아지를 선택했다고 해서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몇 번째 항목이 선택되었습니다가 보이고, 이게 확인 버튼 누르면 얘가 바로 닫히면서 토스트 메시지가 바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Selected Animal Index 값이 0이면 이거 알죠? r.drawable.animalcatlarge, drawable id, 그 아이콘,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아이콘들의 아이디가 이거죠. r.drawable.animalcatlarge, dog, 뭐, owl. 선택된 인덱스가 뭐냐에 따라 그 선택된 항목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의 드로우블의 아이디를 구한 다음에 이미지 뷰에다가 이미지 뷰를 찾아서 이미지 뷰에다가 이렇게 셋 해주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포지티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즉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1번째 항목이 선택되었습니다 하고 얘가 강아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Selected Animal Index가 이게 지역 변수면 리턴되면서 값이 없어지지만 이게 멤버 변수니까 지금 여기에 1이 채워진 상태로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버튼을 또 누를 때 대항 상자는 또 만들어져요. 지금 또 Alert Dialog Builder에서 또 만들고 있잖아. 만드는데 이때 여기 Selected Animal Index가 1이지.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선택된 상태로 뜨죠. Selected Animal Index가 이게 멤버 변수라서 아까 선택한 값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버튼이 눌려질 때마다 다이얼로그 빌더도 새로 만들어지고, 얼러트 다이얼로그 빌더도 새로 만들어지고, 매번 지금 내가 이 버튼을, 이 얼러트 다이얼로그 1, 얼러트 다이얼로그 2, 얼러트 다이얼로그 3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얘가 호출되고, 얘가 호출되면 빌더가 만들어지고, 빌더에서 이렇게 정보 셋 해가지고 다이얼로그 만들어져서 다이얼로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럿 다이얼로그를 미리 세개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만 하지 왜 저렇게 버튼 누를 때마다 계속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드느냐? 왜냐하면 미리 필요한 거다 만들어 놓으면 램이 부족해. 이게 매번 새로 만드는 것도 비효율이지만 필요한 걸다 미리 만들어서 메모리를 꽉 채워 놓는 것도 비효율이야. 그러면 매번 버튼이 눌릴 때마다 이렇게 새로 대화상자를 또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드는 이 비효율이 더 비효율적인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는 것. 미리 다세 개를 딱 만들어 놓고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새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지. 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더 비효율적인가? 자, 그건 개발자가 판단해야 돼요. 수시로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보였다 안 보였다만 하는 게 낫겠지. 그런데 아주 가끔 필요하다. 그때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게 낫겠지. 그건 개발자가 판단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얼러트 다이얼로그가 일반적으로는 수시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드는 식으로 구현하는 게 이게 보통이에요. 얼럿 다이얼로그는 이렇게 수시로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빌더를 만들고 빌더를 이용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쇼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네거티브 버튼 취소. 널이니까 이 취소 버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히기만 하겠죠. 여기서 취소 버튼 누르면 그냥 닫히기만 해요. 그러니까 취소 버튼 누르면 이걸 바꾼 다음에 취소 누를 때안 바뀌죠. 강아지도 남아있지. 자, 그 설명들이 여기 적혀 있고, 오늘 내용은 뭐 간단하고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메뉴 만들기. 자, 이제 그 얼러트 저 액티버티가 보이기 위한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GUI에서 만드는 것보다 이제 메뉴 같은 거 만들 때는 스트링 리소스나 메뉴 만들 때는 GUI에서 만들기보다 메뉴 리소스를 열어서 이 리소스가 디자인 보기가 있고 여기 코드 보기가 있는데 레이아웃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이 코드 보기로 가서 여기서 위에 있는 메뉴 아이템 하나 복사해서 넣고
여기 아이디 바꿔주고, 스트링 리소스, 타이틀 바꿔주고, 여기 이거 바꿔주고,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드랍하고 속성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바꾸는 것보다 빠르잖아. 메뉴도 이제 앞으로는 메뉴 리소스에 직접 XML 파일을 직접적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구현하는 게 편하고, 이제 그, 이 메뉴가 눌려졌을 때, Alert Activity가 Start Activity에서 보여야 되겠죠? 뻔한 코드고. 자, 그렇습니다.